우리 기준님이나 대준님이나 두분다 빌던 가정이 분명해요. 맞아요? 예. 빌던 어떤 할머니나 누군가가 집안에 있었어야 돼. 그렇기 때문에 약간 이제 사는데 분명히 뭔가가 내가 알든 모르든 일반 사람하고 다른 그런 것들을 갖고 있어야 되는 거지. 꿈자리 몽사나 아니면은 직성 가물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항상 내가 이제 내재돼 가지고 사람을 보는 것도 성견지명도 굉장히 빨라야 되고 예감 예측 같은 거 그런 것들이 빨라야 돼. 그런 것들이 있을 거야. 그죠? 꿈은 그런 것 같아요. 꿈도 잘 맞고 그리고 좀 특별한 꿈을 꾼다든가. 그리고 미리 앞서서 꾼다든가. 그리고 어떤 사람들을 보면은 쟤는 이럴 것이다. 그러면 그런 것들이 잘 맞아. 성격 같은 것도. 그런 것들을 잘 맞추는 편이야. 그런 것들이 있는데, 이둘 사이에 가장 큰 문제점을 이렇게 내가 보잖아. 그러면, 하나를 이렇게 보잖아. 그러면 사람 자체가 좋아. 사람들이 다 좋은 사람이라 그래. 대외적으로 보면은. 그리고 부부 사이도 그렇게 나쁘지가 않아. 괜찮은 사람이야. 사람 자체가. 근데 둘 사이에 아이가 안 보여. 아이가 안 보여. 둘 사이에. 맞아요? 없어요? 결혼한 지 얼마나 됐어? 14년 정도. 14년. 아이가 없어. 둘 사이에. 그게 애매해. 사주가 약간 스님 팔자. 많이 들었어요. 그런 팔자야. 그래서 아이가 없어. 부부 관계도 그냥 이렇게 사는 거지. 사실은 혼자, 나는 혼자여야 돼. 이 사람은. 같이 있어도 외로움을 느껴야 되는 사주고, 때로는 같이 있지만 나는 혼자여야 되는 사람이기도 해. 그런 것들이 항상 존재해. 친구들이 주변에 있는 것 같지만 때로는 혼자야. 부부관계가 같이 있는 것 같지만 때로는 혼자여야 되고, 형제간이 다 있는 것 같지만 때로는 혼자고, 이 사람 사주 자체가 그래. 그래서 자식이 없어. 있다 하더라도 아주 늦게. 그게 처가 바뀌든가. 근데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잖아. 그렇게 뒤바뀌는 상황이 오지 않는 이상은 아이가 없어. 힘들다는 거지. 아니면 정말 너무너무 불심으로 정말 대단하게 빌지 않는 이상. 천운이지. 그렇게 빌어야 돼. 안 빌지는 않은 것 같아. 별짓을 다 해본 것 같아. 보니까 여기까지 왔을 때. 빈다고 빌고 여기 가서 병원 가도 쑤시고 다니고 한것 같아. 왔을 때는. 맞아요. 그리고 다닌 것 같은데 둘 사이에는 그런 것들이 집안에 있다. 근데 그런다고 냅두지 말고 아직은 젊잖아. 마흔하나 마흔둘이면 아직은 충분히 아이를 가질 수 있어. 그렇기 때문에 노력을 더 해봐라 그러셔. 기회가 아주 없진 않다 그러셔. 뒤늦게라도 때는 아이가 비치긴 비친다 그래. 그러니 본인도 살좀 빼고 본인 관리를 좀 해가지고 노력을 해봐요. 희박하게라도 있다고 그러셔. 아주 없진 않아. 그러니까 왜냐면 병원에서 아주 내 느낌이야. 병원에서 아주 얘는 안 되는 사람이다라고 하진 않았어. 둘다 문제가 없어요. 없어. 그치? 없잖아. 그러기 때문에 이거는 늦게라도 있을 수 있다고 희박하게 나와. 지금 느낌이. 그러니까 해. 노력을 하고 빌수 있는 한 빌으셔. 우리 할머니가 그러셔. 나는 잘 몰라. 애동이라. 깨끗한 물에 가서 깨끗하게 하고 깨끗하게 한번 빌어봐라. 하는 데까지. 한 번에 뭐 처술에 배부르냐? 열심히 한번 하다 보면은 어느 순간에 되는 때가 있을 것이다. 때가 되면 될 것이다. 라고 얘기하셔. 이 사람은 지금 어떻게 하다 보니까 이름을 얘기해 버렸네. 어떻게 한 뒤야? 어떻게 한 뒤야? 이름을 얘기해 버렸네. 그런데 어쨌거나 이 사주는 이 사주 자체가 정월에 1월 1일이 이게 저기 사주잖아. 근데 돈이 없는 사주는 아니에요. 박복한 사주는 아니에요. 자구통 메고 어디 고장이나 치든가 아니면 저기 암자에 올라가서 이렇게 빌든가
뭐라도 하고 사는 팔자야, 사실은. 그 비슷한 직업이라도 가져야지 좋고. 지금 하는 일이 뭐예요? 배송. 배송? 네. 배송은 좀 그렇다. 다른 거 하시면은 더 좀, 뭐, 탱화라도 그린다든가. 네. 그 비슷한 거를 하고 자기가 연명을 하고 나가면은 팔자 떼움을 하고 가는 거지. 왜 이런 사람들 있잖아. 그게 안 되면 굿당을 한다든가. 아니면은 뭐, 자기가 만물상에 한다든가, 불교용품 파는 가게를 한다든가. 네. 그 비슷한 직업들을 갖고 사는 거지. 자기 팔자 떼움을 하느라고. 근데 그냥 단순히 배송이잖아. 일반적인 직업이잖아. 그러니까 직업 자체로는 안 맞는 거지. 그러니까 돈이 안 벌리는 거야. 기양지사 하는 거면은 굿당, 만물상에, 탱화 그리는 직업, 아니면은 뭐, 암자를 뭐, 어떻게 뭐, 뭐 도와주는 직업이라든지, 뭐, 요런 것들, 그 비슷한 거에 근처에 가까이 할 수 있는 직업을 갖고 하면 팔자 떼움이 된다는 거예요. 그런 것들이 있어요. 궁금한 거. 지금 제가, 아, 그리고 지금 그것도 네. 하나 걸려. 관제가 살짝 비쳐. 관제가 살짝 비쳐. 아직은 이제 지금 삼재가 지나가긴 했는데 네. 관제가 살짝 비치는 게 있어. 그러니까 관제도 조금 조심을 하셔야 돼. 당부를 해주셔, 대주한테. 네. 그래도 관제 낀다고 그러면은 뭘로든 교통사고가 됐던 간에 조금만 송사라도 꼭 끼고 그러니까 네. 그런 거를 조심을 시켜주셔. 네. 제가 일을 하다가 코로나 때문에 일을 그만둔 지가 지금 1년 반 정도 됐거든요. 근데 따로 이제 새로 일을 시작하려고 하는데 어떤 일을 해야 될지 가늠이 안 잡히더라고요. 하고 싶은 건 되게 많은데 그래서 혹시 어떤 걸 해야 될까? 무슨 일 했었어요? 저는 원래 예약 상담 했었어요. 돌잔치, 웨딩 이런 거. 사실은 사람을 상대하는 것도 잘해. 네. 그것도 맞아. 괜찮아. 사람 상대하는 그런 이 말로써 커뮤니케이션을 계속 이렇게 하면 사람을 상대하는 일도 잘 맞아요. 네. 그런 것도 직업에 맞고 네. 아니면 이참에 공부를 하는 것도 괜찮아요. 공부를 해가지고 뭐 나는 그냥 살짝 비치는 건데 뭐 부동산 같은 거 네. 그런 거 같은 거 공부하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고 그런 생각을 해보셨는지 모르겠지만 네. 안 해봤어요. 안 해봤어요. 네. 공부를 못 할 것 같아요. 공부는 네. 아니 부동산 되게 어렵다고 하잖아요. 부동산 어렵지 요즘 네. 들어가기 힘들지. 네. 그래도 하면 하니까 한번 따놓으면 그래도 그것도 네. 정년이 없이 그냥 쭉 가는 거니까. 네. 왜냐면 우선 아이가 없잖아. 네. 근데 공부해놓으면 좋지. 경매, 부동산 네. 이런 거 하나 딱 해놓으면 좋을 것 같아. 왜냐면 사람 상대하고 이렇게 전화만 받고 이런 거는 뭐 그냥 너무 단순 노동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전문직을 좀 하나 해놓으면 나쁘지 않을 것 같아. 이제 나이가 딱 공부하기 좋아. 지금 해갖고 한 네. 2년 폭 잡아갖고 네네. 공부해놓고 네. 하면 43세 부동산 컨설팅 같은 거 하면은 네. 얼마나 좋아. 한참 젊겠다. 네. 나쁘지 않죠. 그것도 본인하고는 잘 맞아. 그것도 사람 상대하는 일이잖아. 네. 좋기는 해요. 좀 사람 만나고 하는 거 좋아하니까. 그리고 이런 집 저런 네. 집 소개도 해주고 네네. 그렇게 해갖고 뭐 괜찮은 집 해주면 또 피 받고 하는 것도 많이 수익이 남고 하니까 네. 괜찮잖아요. 네. 돈벌이가 더 크잖아. 네. 재미가 있잖아. 이제 건수대로 다 해가지고 내 수익이 더 크게 남는 거니까. 그럼 전화만 받고 사람 상대하는 건 한계가 있지. 네. 즐거움이 없잖아. 네. 그럼 공부를 좀 해보시는 게 나쁠 것 같지 않아. 왜냐면 이 41살 개띠들이 머리가 좋아. 머리들이 다 좋아요. 네. 보면은 영리해. 공부 쪽으로 머리도 좋은 것보다도 네. 머리 자체가 영리하다고. 영리하기 때문에 네. 눈치코치가 빨라. 보기보다. 빨라서 하면 좋거든. 그리고 본인 예감 예측이 좋잖아. 네. 요거 이 사람한테 연결하면 좋겠다. 저거 이 사람한테 연결. 요런 것들을 네. 본인의 그런 장점을 이용해갖고 하면 되게 좋지. 그래서 네. 공부를 좀 나는 추천을 해요. 아이가 없으니까. 네.
지금 쉬고 있으니까 네. 얼마나 좋아. 네. 감사합니다. 큰 돈 드는 것도 아니고. 네. 그럴 것 같아요. 제가 궁금한 거는 그거랑 신랑이 지금 어떻게 좀 잘 풀릴까 지금 너무 힘들어서 그거밖에 둘은 약간 그게 있어. 약간 조상들이 항상 앞서고 뒤서고 하는 그런 집안이거든.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조금 조상 대우를 한 번씩 가다 한 번씩 해주는 게 좋아. 그 방법을 제가 잘 몰라서. 뭐 방법은 굿이죠. 아. 방법은 크게 할 필요도 없이 조그맣게 그냥 과일 몇 가지에 이렇게 떡 해가지고 그렇게라도 해서 그냥 신령님, 내 조상님 위해서 지금 본인의 조상도 많이 앞세워서 다니잖아. 네. 대준의 조상도 많이 앞세워서 다니잖아. 네. 그러니까 되는 일이 별로 없어. 그렇게 움푹 짐푹 좀 살만하면 다시 쭉 내려가고 네. 맨날 그러잖아. 네. 조금 살만하면 내려가고 그 이유가 뭔데? 나 알아달라고 대우해달라고 그러는 거거든. 그러니까 그럴 때 한번 확 그냥 대우해드려 버려. 그러면 그만큼 이상의 것을 벌어주신다고. 지금 내가 봤을 때는 아이를 위해서는 해드린 것 같아. 맞아요? 네. 아이를 위해서는 해드린 것 같아. 근데 조상님 몫으로 뭔가를 조금 아이 더불어서 조상님 몫으로 조금 대우를 해드려. 특히 대주 몫으로. 대주가 좀 잘 풀려야지 뭔가 집안이 맞아요. 기둥이 잘 저기 하잖아. 네. 대주가 사실은 맨날 이렇게 그냥 좀 뭐라 그럴까? 살얼음판 걷는 느낌이라고 할까? 네. 어? 가다가 발 빡 빠지고 네. 살얼음판 걷다가 팍 빠지고 이런 느낌이거든. 네. 돈이 없는 사주가 아니야. 그러니까 밑바탕을 제대로 해줘야 걸어가고 뭔가 위에 쌓을 거 아니야. 근데 그러지를 못하잖아. 그러니까 이런 사람은 그렇게 조금 밑바탕을 좀 단단하게 만들어줘야 돼. 얼음판을. 그래서 그 위에 뭔가를 차곡차곡 쌓게끔 만들어줘야 된다고. 그런 거를 좀 해줘요. 네. 큰돈 들일 필요 없이. 네. 그렇게 하면 남편이 괜찮으면 본인이 뭔가 공부할 마음 편하게 하고 그 다음에 본인이 이제 부동산 컨설팅 같은 거 하면은 같이 맞벌이로 벌 수가 있잖아. 네. 그러다가 마음 편하면 아이 하나 더 생기면 금상첨화인 거고 네. 그렇잖아요. 네. 봤을 때는 이 순서라는 게 있어 항상 인생에. 근데 사람들이 그런 걸 잘 모르시는 것 같아. 그래서 내가 봤을 때는 순서는 조상에 대해서 우선 대우를 해드리고 아이와 함께 잘 해달라고 빌고 신랑님 전에 그리고 나서 자 이제 우리 기준님도 공부가 됐던 뭐가 됐던 나는 공부를 추천을 해요. 네. 그래서 해서 자격증을 따시고 그리고 남편도 조금 편안하게 가고 같이 일어날 수 있게 뭔가 네. 그러다가 조금 시간이 지나면 나는 아주 희박하지만 그래도 있다고 보거든 아이가 네. 없다고 안 보여요. 네. 사주가 뭐 스님 팔자라고 아이가 없진 않잖아 다들 네. 다 아이 낳고 살기도 하잖아요. 네. 스님 팔자인 사람들도 아이가 있다고 있다고 하면은 있더라고. 아. 보니까 그러니까 믿어. 네. 조상을 믿고 신령을 믿어. 네. 믿어버리면 돼. 나 있다고 했으니까 있을 거야. 늦게라도 있을 거야 라고 그냥 믿어버리세요. 네. 있더라고. 내 주변에서도 본 적 있고 네. 다른 보살님들이 그렇게 얘기했는데 십몇 년 만에 결혼한 지 막 18년 됐는데 애기 생기는 집도 있고 있어요. 네. 있으니까 희망을 갖고 걱정하지 말고 네. 그냥 믿어버리세요. 네. 그러시면 될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네. 네. 네.